한반도 평화와 사회민주화, 종교 간 대화에 기여했던 현대사의 큰어른 고 강원용 목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.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는 설교로 힘있게 전해졌던 그의 메시지는 책으로 엮어졌습니다. 천수연 기자입니다. 우리 사회 종교 간 대화에 물꼬를 트고 엄혹했던 군부 시절 민주화에 힘썼던 고 강원용 목사.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교회와 세상의 벽을 허물기 위해 실천적으로 살아온 시대의 어른이었습니다. 고 강원용 목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새 10년. 신앙의 후배들은 떠난 고인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우리 사회에 남긴 그의 족적을 되새겼습니다. 목사님의 꿈꾸시도 양극화를 극복하는 정말 참된 민주화와 인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진을 계속할 수 있기를 목사님 영전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. 또 강원용 목사가 생전에 원했던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해봅니다. 목사님께서 꿈꾸셨지만 생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랑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하나님과 함께 세우겠다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. 고 강원용 목사 10주기를 맞아 그의 강단 설교를 마주할 수 있는 설교 선집도 발간됐습니다.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대의 위기 때마다 길잡이 역할을 해온 48편의 설교를 선별했습니다. 녹음이나 다른 데서 영상이나 다른 데서 글로 읽었던 것보다는 다소 생생한 이분의 그 설교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복음과 시대를 꿰뚫는 고 강원용 목사의 예언자적 통찰의 메시지가 혼란한 우리 사회와 위기의 한국교회에 다시금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.